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물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계신데 부산물, 다롬 가죽이도 부산물이었지만 이 터럭삼도 부산물이죠. 터럭은 이제 요 글자는 동물의 그 털, 식물의 잔털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의 잔털들은 전부 다 뭔가 이러면 모양, 장식이에요. 여러분들 코수염 가지고 보온 안 되듯이 잔털은 거의 장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장식이 많죠. 대표적인 글자가 네, 가녀할 참자인데요. 요거는 사람의 머리 위에 머리에 장식을 한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수정이라 그러는데 그 별자리 삼수라는 별자리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셋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죠. 네, 석삼자도 되고죠. 이게 석삼자도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원래 뜻은 뭐라고요? 사람 머리에 장식이에요. 장식. 요 글자가 순마늘, 머리 순마늘 진짜거든요. 요것이 머리카락, 아니죠, 털이니까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것도 장식이에요. 여자에게 긴 머리카락은 뭐라 그랬죠? 영행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장식인데 왜 장식을 했느냐? 잔치에 나아가기 위해서 장식을 한 거죠, 머리를. 그래서 뭐예요, 이게? 참석이라는 글자에 가녀할 참자가 된 겁니다. 참석, 참가 이렇게 할 때. 자, 여기가 이제 삼수할 때 별자리 석삼으로 되고 별자리 삼수할 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삼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자, 잔털이 많은 거. 잔털이 많은 식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인삼이에요. 인삼 삼자입니다. 풀초가 인삼을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음 기호로 써가지고 참혹할 참자입니다. 참혹하다는 건 참담한 심정은 마음이 느끼는 거죠. 예, 참담한 심정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참혹할 참, 애처로울 참, 참혹하다, 처참하다. 잔치라는 것이 좋은 잔치도 있습니다만 이전 때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면 남아있는 이전 때 왕조의 왕족들과 피부치들을 전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심정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참담하고 애처롭죠. 참혹할 참, 애처로울 참입니다. 머리 혈자에 터럭삼이 붙으면 이거 수염을 가리키는 글자였는데 얼굴에 난 수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모름지기 수, 마땅히 수 이래서 필수사항 할 때 쓰이게 되죠. 어찌됐든 이 삼은, 터럭삼은 장식입니다. 자, 요것이 제단이죠. 콩두가 제단 위에다가 열십자 올라가면 악기 이름 줍니다. 제단 위에다가 악기를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예? 네? 이 제단 위에 올려놓은 악기를 이게 북을 올렸으면 쳐야 되니까 여기에 북채를 집어넣으면 이게 북고고. 그러면은 북고잖아요? 북을 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소리죠? 소리는 악기에서 소리는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북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팽이라 그럽니다. 성팽. 성팽자예요. 그런데 이게 북소리도 퍼져나가지만 북소리처럼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또 뭐 있는가 하면 물결이 이렇게 소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팽배하다 할 때 물결 부딪히는 기세팽 그래요. 기세팽자예요. 이것은 바위에 부딪힌 것도 되지만 돌을 딱 던지면 물결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 둥글둥글한 게 퍼져나가죠. 예, 그래서 기세팽자입니다. 팽배하다.
가득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 누우면, 예? 사람이 들어 눕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배가, 누우면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부풀팽자입니다. 팽창. 부풀팽자예요. 나무에 난 잎사귀나 꽃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그것을 이제 삶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물감 만들어가지고 칠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바로 문의체입니다. 채색, 수채화, 문체할 때. 이것이 두루 주자인데 이것은 이제 밭에 난, 밭에 빼곡히 들어찬 식물의 모습이잖아 이게. 그런데 이 나무에다가 이 끌로 아니면 조각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게 뭐라 그래요? 새길조자예요. 조각이죠. 조각 새길조자 다 장식입니다. 나무에다 장식한 거죠. 예술 작품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 형틀에다가 여러 형형색색의 실들을 달아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장식하는 거예요. 모양 형자입니다. 사람의 이 턱수염, 이것도 전부 다 장식이죠. 선비언자입니다. 선비언자예요.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뚝 솟은 사람이죠. 우뚝 솟아 있는 사람이 보통 수염은 일반 사람들 잘 안 길렀죠. 네, 선비언자입니다. 언사 그러는데 단독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얼굴에 난 털이니까 여기에다가 머리 혈만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얼굴 안자입니다. 안색 안면 이런 얘기죠. 이 서울경자라는 글자는 높은 건물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아침에 해가 딱 올라왔으면 뭐예요? 볕경자입니다. 그러면 큰 건물에 해가 쫙 뜨게 되면 이게 쫙 비치면 여기는 환할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뭐가 져요? 그늘해집니다.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림자도 장식이에요. 네, 영, 촬영, 영향, 환영 뭐 그럽니다. 도록삼은 다 장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식이란 것이 꼭 화장만 하는 게 아니고 뭘 내다 걸고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장식이다. 표창장도 아까 뭘로? 글로 사람을 장식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순마늘 진 그럽니다. 숱이 많다. 머리숱 마늘 진 그래요. 요거 머리숱 마늘 진이죠. 요 구슬로 이 구슬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장식한 거예요. 보배 진자입니다. 그냥 보석도 그냥 보석이 아니라 가공을 하듯이 이 옷구슬에다가 술을 같이 달아맨 거예요. 장식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 진짜입니다. 진주. 자, 사람을 진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환자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볼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제 발음 기억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을 머리를 들춰보면서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볼 진짜입니다. 진찰, 진료할 때. 자, 머리 숱이 많다는 것은 사람에게 머리 숱이고, 새에게는 그게 뭐겠어요? 머리 숱이 많다는 것은 털이 풍성하다. 이런 얘기죠. 털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털이 풍성하다는 것은 털이 날개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높이 날 료자입니다. 높이 날 료자요.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날개를 다 펼치면 깃털이 많아 보이는 거죠. 쫙 날개짓을 하면 어때요? 올라가는 거죠. 높이 날 료자예요. 단독 사용 없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 날다라는 뜻이에요. 자, 높이 한번 날아봅시다. 말이 엉뚱한 곳으로 높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엉뚱한 것으로 나라 이쪽 날아갔다 저쪽 날아갔다 그래요. 그럴 때 류자입니다. 오류. 그럴 때 류자예요. 말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향 돌아서 갔어요. 이쪽으로 튀었다 저쪽으로 튀었다 그래. 잘못 전달하기도 해. 그러면 이게 오류라 그래요. 그럴 때 류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동물을 딱 잡으면 예? 동물을 딱 잡으면 새를 잡으면 나중에 새 뼈다귀나 날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물의 가죽 이런 걸 전부 다 불에다가 푹 구워요. 그러면 그게 끈적끈적해집니다. 악교가 되는 거야, 악교. 네? 이 악교 만들 때 동물이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삶으면 그게 악교풀이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은 이 날개를 박제할 때 어때요? 박제할 때 그걸 다, 날개를 다 붙여야 되잖아. 이게 가풀교, 악교 교자예요.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뭐예요? 안 떨어지는 거야, 지금. 네. 악교, 교착 이런 말입니다. 아, 가풀교, 악교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를 죽인다는 얘기는 새 날개를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으로 새 날개를 꺾었다는 얘기는 새가 더 이상 날지 못하게 했다. 새가 몸담으면 죽는 겁니다. 죽일 육자입니다. 사륙, 도륙. 날개를 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길 장자가 이게 원래 머리털이 길게 늘어진 노인네나 이 사람들이 머리털이 길게 늘어진 모습의 글자였어요. 예? 긴 머리털을 나타내는 이 글자였는데 이게 머리털이 길다. 이래가지고 길 장으로 뜻이 바뀌었어요. 머리털이 길다. 긴 머리털을 가리키는 글자였는데 길 장으로 바뀌니까 만드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만든 거예요. 제가 따로 썼습니다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머리털 드리워질 표, 긴 머리 표 그럽니다. 이 글자가 약간 틀린 글자예요. 머리카락이 길다는 얘기예요. 머리털을 들여줄 표. 언제 쓰이느냐? 별로 쓰이지는 않는데 이발할 때 우리가 여기 아까 개가 달릴 때 꼬랑지 털 휘날리잖아요. 달릴 발자를 쓰면 이게 털럭발자입니다. 모발, 장발, 가발. 그 다음에 수염은 어디에 나는 거죠? 얼굴에 나는 거죠? 모름지기 수가 이게 수염이라는 글자 있는데 모름지기 수 필수로 쓰이니까 이 머리털 길다는 글자 머리털 들어질 표를 넣어가지고 이게 수염 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렛나루였는데 구렛나루가 또 안 쓰이니까 마찬가지로 길다는 머리털 길다는 거 음유수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글자가 구렛나루 염자입니다. 수염. 뭐 자주 쓰이는 글자가 아니니까 그냥 의미요소가 아 요것이 머리털이 길다는 글자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머리털 늘어질 드리워질 표 이럽니다. 부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털모자 네, 털모자죠. 모피 구일모 이럽니다. 네, 가을철에 털이 가늘어지면서 길어지긴 했는데 가늘어졌어요. 가는 털 호 그러죠. 예, 사람의 죽음 시점인데 사람이 이렇게 엉거주춤한 모습이니까 꼬랑지 쪽에 털을 강조해서 꼬리 밑자 꼬리에 털 달린 사람 꼬리 밑자 털두 철미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글자 가운데서 예, 꼬리가 강조된 소가 뭐라 했죠? 무소 서라 그랬죠. 못 써서. 이것이 움직임이 어때요? 이것이 움직임이 느리죠. 그러니까 움직임이는 갈착자를 쓰면 늦을 지자 지체하다리 되죠. 이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꼬랑지가 예?
여기 벌레 촉이라 그랬죠? 벌레 촉입니다. 벌레의 꼬랑지가 교미하는 장면이에요. 벌레 꼬랑지가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벌레의 꼬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교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벌레의 꼬랑지가 묶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전속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속할 때 역걸 속자입니다. 박진영이 사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기 있는 가수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원더걸스인가요? 원더걸스나 비가 다 박진영 사단에서 배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속된 거야. 전속돼 있는데 우리 딸도 노래를 좀 해. 그러면은 박진영이 사단과 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뭐라 하겠어요? 부탁하겠죠. 거기에 좀 속하게 좀 해달라 부탁하죠. 뭘로 부탁해요? 입으로. 그래서 이것이 입이 들어가면 거기 좀 속하게 좀 얘기 좀 해줘. 어? 그것이 부탁할 촉자입니다. 미촉. 야, 꼬랑지 좀 붙여줘.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해오시면 어떻게 해오시겠어요? 그죠? 힘들어요. 자, 이제 가죽피를 보시죠. 부산물입니다. 이 가죽피는 잘 보시면요. 이거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손으로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벗기는 장면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은 것이 가죽피입니다. 가죽피. 자, 가죽은 뭐뭐 할 때 써요? 가죽 역시 옷에 쓰겠죠. 옷. 그죠? 옷에 씁니다. 가죽은 귀한 것이었을까요? 흔한 것이었을까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은 뇌물로도 씁니다. 자,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가죽옷이죠. 그 입을 핍니다. 가죽 옷을 입을 피해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게 피복이라는 말이 피복? 이 말이 입다는 것인데 입었다라는 것은 손을 입었다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써요. 한자도 똑같아. 피격, 피습. 이게 다 입었다는 얘기야. 원래는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인데 뭔가 부상을 당하다 손을 입었다 이런 뜻에도 있어요. 입을 핍니다. 원래 입을 피었는데 입을이라는 글자인데 입다라는 글자가 쓰이고 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사람이 피골상접은 무슨 말입니까? 피골상접이라는 것은 가죽하고 뼈하고 붙는다 이런 얘기야. 사람이 얼마나 못 먹었으면 몸이 점점 말라가가지고 이 가죽하고 뼈하고 붙겠어요. 피골상접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가죽만 남았다 이런 얘기는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병지럼 쓰면 이게 뭐예요? 병들기들 역쓰면 뭐예요? 지칠 피자입니다. 피곤하다. 지치면은 어디가 또 사람이 지치면 어디가 또 영향이 와요? 피부에 가죽에 문제가 와요. 팽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근한 70이 가까웠을 때였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 조 무슨 씨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68 생각이었는데 한번 롯데백화점에서 봤는데 와 이 사진이나 TV에서 본 거랑 틀리게 피부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68세 70 넘은 이 노인네들이 김대중 씨 이런 사람들이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저 정치가 정말 허가 난 도둑놈들이구나. 뭐 하는 일이 뭐 있어. 매일매일 놀고 사우나 가고 뭐 하는 일이 많지만 정치인들이 또 특별히 또 하는 일이 뭐 어디 있어. 출근하는 일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로 피부 좋더라고. 예? 아 깡패 어야봉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 어? 사우나하고 좀 때 되면 저 마사지 받고 나오는 거지. 싸울 때는 뭐 막 싸우는 것 같아서 매일 싸워? 고분들이 싸우지. 그래서 야 피부 정말 좋다 느꼈습니다. 이게 저 피입니다. 저쪽 길 이런 얘기예요. 저쪽 길. 에? 저쪽 길 피차 일반 이러죠?
저쪽 이쪽 할 때 저 비입니다. 예. 저 비그는 바람기어예요. 저쪽 길, 저쪽 이런 얘기입니다. 저 비.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이 가죽이 뇌물로 쓰인다 그랬죠? 자, 사람의 머리가 어디로 기울으느냐? 똑같은 뇌물을 가져오면 일로 기울어요. 예? 예. 아까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 선물이, 예? 아이, 잘해요. 이 선물이, 이게 줄선자, 반찬선자가 뇌물이라고 그랬죠? 뇌물이 들어가니까 관청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가죽가죽 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자모파, 치우칠파입니다. 편파적이다. 이겼어요.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죠. 또 가죽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 예? 뭐처럼? 물결처럼. 그렇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 뭐예요? 물결 파입니다. 파도 세파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쭈글쭈글해지는 여자가 뭐예요? 할머니. 노파 파자예요. 노파. 노파란 뭡니까? 그러니까 늙은인데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쭈글쭈글하지 않으면 노파라 안 그래요. 아줌마라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네. 자, 이거 피자 바람교로 써서요. 돌 속 들어가면 깨뜨릴 파입니다. 깨뜨릴 파. 파괴 폭파할 때 쓰는 말이죠. 자, 이제 부산물 가운데서 또 짐승 발자국 유라는 걸 보시죠. 짐승 발자국유. 모든 짐승의 구불구불한 발자국의 모양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단독 사용은 없습니다. 동물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같기도 해요. 짐승 발자국. 그래서 긴 꼬리 원숭이 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긴 꼬리 원숭이 우. 원숭이의 큰 머리와 긴 다리가 강조된 글자죠. 원숭이는 나무에 앉을 때 꼬리를 이용해서 나무 꼬리를 감는지 하여튼 앉아있어요. 그 모습이에요. 아, 원숭이라는 것이 긴 꼬리 원숭이. 원숭이는 사실은 사람들이 먹이를 안 주면 잘 안 내려옵니다. 길에. 그런데 요즘 일본에는 원숭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도 길에서 만나기는 힘들어요. 특히 이제 원숭이 사는 산에 가도 원숭이 만나기 힘든데 인간들이 하도 먹이를 주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만난다는 거는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길에서 원숭이를 만난 거죠? 만날 우자입니다. 길 속에 원숭이 만난 거. 우리가 누구를 어디서 만났을 때 아주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 그래요? 조우했다 그래요. 조우했다. 그러죠? 네.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높이 받들다 할 때도 써요. 예우하다. 전관예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천재이루의 기회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회예요. 길에서 만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왜 예우란 말에 쓰였느냐. 좀처럼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들어야 되죠. 네. 자, 원숭이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산에 살아야 돼요? 근데 집에 와 있어요? 뭐, 길을 잃었던가 다쳤던가 해서 잠시 원숭이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계속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무를 우자. 잠시 거하는 겁니다. 우화. 우거. 이런 말이죠. 나의 한쪽을 뭐라 그래요? 짝우입니다. 원숭이 우에다가 사람이어서 짝우예요.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배우자. 장가 시집 못 가면 아씨 나는 이 허수아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네? 네. 자, 우자입니다. 토우. 토우라는 말을 보면 이게 우자가 뭐예요? 토우.
그 형상의 형상, 그죠? 그러니까 허수아비라 됐으면 좋겠다.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배우자는 허수아비예요. 이 어리석을 원숭이 같은 마음, 이게 나무 늘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나무 늘보. 네, 느릿느릿한데 그런 이제 느릿느릿한 이 마음이 어리석을 우예요. 원숭이가 이 깼으면 사람 따라올 수 없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짓다니는 깨를 썼지만 사실 그거는 어리석은 경우가 많아요. 어리석은 우자입니다.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원숭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숭이를 어디에서 만나냐 하면 언덕에서 만나요. 원숭이는 뭐 늘려 있는 게 아니고 언덕에서 만납니다. 귀퉁이란 말입니다. 모퉁이 우자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이 쓰는 글자예요. 우리말에 안 쓰는데 모퉁이 우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구석구석 할 때 이거를 반드시 써요. 스미즈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풀초가 들어갔잖아요. 요것이 짐승의 발이고 짐승이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요것은 다리가 많은 벌레 있잖아요. 진해, 돈벌레라든가 진해 같은 그런 전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갈이 촉수도 많고 발도 많으니까 숫자, 큰 숫자 만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갈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 전갈의 특징은 뭔가 이러면 짐승이잖아요. 벌레잖아요. 그래서 벌레충 들어가면 이게 저게 바로 전갈 채자입니다. 전갈. 원래 이게 전갈이었는데 일만 만으로 쓰니까 벌레를 집어넣은 것이 전갈채예요. 함정에 짐승이 걸렸어요. 그렇죠? 함정이 이게 함정이죠? 함정이잖아요. 함정에 뭐가 걸렸어요? 짐승이 빠졌어요. 어떤 짐승이 빠졌어요? 새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빠진 짐승을 놓아주잖아요? 아니면 짐승이 도망쳐가든가. 그래서 떼놓을 리자입니다. 이별. 떼놓는 거예요. 올가미나 그물에 갇힌 짐승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 떨어지려고. 이별, 별리, 이상 가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산 짐승이 아니라 이게 새가 잘 보세요. 짐승이 여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새가 새장에 갇혔어요. 그럼 도망가지 못하게 지붕 하나 더 씌워놔야 되겠죠.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날 짐승 금입니다. 날 짐승. 날 짐승은 뭐예요? 날 짐승. 날 짐승이 아니고 날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을 날 짐승 그래요. 금수 그러면 날아다니는 그 짐승하고 동물하고를 금수라고 그러죠. 맹금류가 뭐예요? 독수리 같은 아주 사나운 그 날짐승을 우리가 맹금이라고 그래요. 맹금류란 말 들어보셨죠? 맹금류. 자, 이것이 이제 짐승 발자국이고 뿔각자를 보시죠. 뿔각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물입니다. 이게 이렇게 뿔의 모양에서 뿔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뿔각자가 뿔 모양에서. 자, 뿔로 뭐 합니까? 들이받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짐승일 때는 황소 같은 경우에는 들이박는 뿔이지만 뭐 곤충에는 뿔이라고 안 그러죠? 곤충은 뭐예요? 곤충은 촉수나 뭐 이거 뭐라 그래야지? 더듬이 같은 거죠. 그런 거는 감촉 관련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이 소를 잡아가지고 칼로 철저하게 해부하는 장면이 이제 풀해자입니다. 풀해자를 발음교로 써가지고 길에서 만나다 누구를 만날 해자입니다. 해후해다 그래요.
해후했다 그럽니다. 왜 이거를 썼을까요? 이 해자를 왜 이 해자를 썼을까요? 서로 철저하게 분야하는 글자를 왜 여기다가 만날 해자에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소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잡다가 슬 잡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난지 모르겠는데, 다시 잡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도망간 놈을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날 해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만날 수 없어요, 저런 놈에. 이미 지가 잡히면 죽는데? 네. 그래서 해후라는 것은 우연히 만나는 걸 보통 많이 많이 하죠. 네, 해후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불각자가 짐승에 쓰이지 않고 곤충에 쓰이면 뭐라고요? 예, 네, 지금 벌레 촉이죠? 벌레에 쓰이면 이 불이 촉수야, 촉수. 닿을 촉자입니다. 촉각, 접촉. 이런 얘기죠. 자, 이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 뿔 위에다가 이렇게 소나 말 있으면 뿔 위에다가 뭘 걸어놔요? 이렇게 마차에 보면 뭘 걸어요? 소나 말 위에 이렇게 걸죠? 뿔 위에다가 걸어가지고 묶어놔요. 그게 뭐예요? 보통 한 마리 걸은 건 멍해라 그러고 콧구멍이 중에 멍해 이러고 두 마리에다가 이게 뭐 걸어놓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걸? 그걸 걸어놔야만 소 두 마리가 가는데 그거 이렇게 막대기 안 해놓으면 제가 깎아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러죠? 예. 이거를 두 마리 소에 들이다가 소결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걸 딱 갖다 묶어놔야 그 두 마리 소가 균형을 잡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울 때 형입니다. 균형할 때 소의 소나 말의 뿔 위에 걸어놓은 멍에 혹은 행목의 모습입니다. 이걸 안 묶어놓으면 두 마리 소는 절대 균형을 못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육자인데요. 이 고기는 지금 고기 덩어리의 모습에서 고기육자가 생긴 거예요. 이 글자는 어렵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이 글자 외에는 함께 안 쓰입니다. 단독으로 쓰이든가 썩을 붙자에 쓰이든가 그래요. 고기육자 우리가 육신이다. 예? 뭐 고륙상쟁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혈육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함께 쓰일 때는 오로지 이 글자 외에는 없어요. 썩을 붙자. 그러면 이 글자를 대신해서 뭐가? 육다롤. 이 다롤자인데 이것의 뜻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육달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롤자를 보면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기, 몸뚱아리, 신체. 자, 이 몸뚱아리 신체 가운데서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육부. 이 글자가 뭡니까? 신하 신자죠? 포로입니다. 자, 포로가 잡혀와서 뭐인데 지금 있는 거예요? 네? 도끼. 도끼, 안 그래도 포로는 잡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따만한 도끼를 딱 들고 오면은 얼마나 더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도끼를 가지고 이놈을, 신하를 처형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무조각 장자죠. 자, 이거 올려놓고, 이제 포로 이렇게 올려놓고, 도끼로 그냥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신하를 숨겨주기 위해서 풀숲에다가 숨겨주기, 이게 감출 장자입니다. 예? 네? 감출 장자예요. 신하가 이렇게 처형당하지 않도록 풀숲에다가 감춰주는 거예요. 감출 장자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감출 장자에서 우리의 내장들을 싹 감춰두는 신체 기관이 뭐냐, 이거야. 오장 장자입니다. 오장. 이거 어떻게, 몸 안에 다 감춰져 있죠? 보입니까? 안 보여. 다 감춰져 있는 거야. 오장 장자야.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로 살로 고기로 감추는 신체 기관이 오장장이고, 그렇죠? 나무로 감추면 뭐예요? 나무로 감춘다.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허들의 물건들을 이 싹 나무로 감춰버려. 그게 뭐예요? 장농장자예요. 장농이란 뭐예요? 지장으로 싹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걸 착할장이라 그래요. 예? 이걸 착할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서 안 되는 죄 없는 신 하나 포로야. 예?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해준다? 숲에다가 숨겨준다. 숨겨주는 신체기관 오장장, 숨겨주는 나무가구 장농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 했죠? 예?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큰 집에서 뇌물도 주고 상도 주고 벌도 주고 받는 곳 관청부입니다. 관청에 이게 발음교로 들어갑니다. 장부부입니다. 오장육부할 됐습니다. 신체 중에서 방어가 되는 신체 어디예요? 간입니다. 몸을 방관하는 신체 기관이지, 간이. 간이 뭘로부터 보여요? 예? 도구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죠. 요게 정수리 신자입니다. 정수리. 정수리에는 가장 혈관이 많이 있어요. 애들도 되면 어때요? 볼록볼록 뛰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장 순환이 잘 되는 신체 기관이 어디? 뇌, 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기관 중에서 두 짝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 허파폐입니다. 허파폐 옆에 있는 글자는 이 시, 시자 쓰는 게 아니고 슬갑 불자를 쓴다 그랬죠? 슬갑 불은 뭐라 했어요? 앞치마 구두 이렇게 수선한 사람이 가지고 앞치마 걸치죠? 그 앞치마 양쪽으로 두 개 딱 돼 있는 거요? 그러니까 두 개로 돼 있는 신체기관 허파폐자죠. 우리 신체기관 가운데서 밭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음식물이 있는 신체기관 위입니다. 예, 밥통 위자죠. 오랑캐가 이게 원래 함정이라는 글자인데, 함정이라는 글자인데 오랑캐는 이 가슴에 뭔가 이렇게 흉악한 문신을 새기고 있더라서 이게 오랑캐 흉자예요. 가슴에 문신 새기고 있다해서 오랑캐 흉자야.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공산당 그러면 무슨 전부 다 빨갱이나 뭐 이런 거 생각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슴을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오랑캐으로 쓰니까 신체기관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게 뭐예요? 가슴 흉입니다. 흉상, 흉중, 흉금을 털어놓다 이릅니다. 자, 굳어지는 신체기관이 있죠. 이 신화가 잡혀오면 그렇잖아도 이게 위축되어 있는데 뒷목덜미를 손에 콱 잡으면 몸이 쫙 오그라듭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예. 이것이 이제 움츠려드는 거예요. 움츠려드는 게 뭐 있나 이러면 땅이 움츠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들 견자죠. 견고하다 할 때. 또 실이 움츠려들면 뭐예요? 팽팽해지는 거예요. 긴장하다 할 때. 얼굴 긴자요. 여기에 갑자기 신체기관이 쭉 오그라드는 게 뭐예요? 신장입니다. 콩팥 신자입니다. 오줌파. 예, 네, 오줌파죠. 그러니까 이게 굳을 간자잖아요. 이게 몸이 굳는다는 얘기거든. 굳을 간자에 굳어지는 신체기관 오줌파, 콩팥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교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마당장자 있었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마당장자, 이걸 발음교로 써서
쓰면은 이게 창자장입니다. 창자장. 담력이 세다 그러죠. 담력이 세다 그럽니다. 쓸개가 담이에요. 쓸개 담인데 담력이 센데 담력이란 것은 여러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담력이에요. 쓸개 담자입니다. 예, 이게 낮을 비자잖아요. 신체 가운데서 가장 하찮게 취급받는 신체 기관이 뭐예요? 비장의 자랍입니다. 비장의 자랍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들이 이게 병졸 졸자죠? 군사 졸자예요? 쫄자 졸자예요? 마칠 졸자인데 여기에 군사들이 엄청나게 풀처럼 모였어요. 그럼 뭐냐 이게? 나쁜 것들이 모이는 곳, 음식에 이 나쁜 것이 모여갖고 저기 맹장수술 하듯이 풀이 모이는 신체기관, 나쁜 것들이 모이는 신체기관, 췌장의 췌장췌자입니다. 췌. 뭐 쓰이는 글자는 거의 아니니까 그냥 다롤자가 신체기관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체 가운데서 사방팔방 갈라진 신체 기관이 뭐예요? 사지죠. 이리로 갈라졌고, 이리로 갈라졌고, 이렇게 네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사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지 멀쩡한 놈이 이런 말 나온 거죠. 신체 가운데서 또 이 굽어지는 신체 기관. 이 모든 신체는 굽어지지는 않아요. 오로지 굽어지는 건 이 팔이 유일해요. 팔이. 다리는 다리들은 둘 중에 하나니까 팔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앞 오른쪽에 있는 게 굽을 완자인데 굽어지는 신체 기관이 뭐예요? 팔 완자. 완력. 수완이 좋네. 이런 얘기죠. 자, 갈거자입니다. 이 병부절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인데 무릎을 꿇려서 가게 만들었다. 여기서 이게 뭐예요? 물리칠 각자입니다. 물리치다는 것은 가는 거니까 가고 오는 신체기관 다리 각자입니다.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원래 등배였는데 북력북으로 쓰이니까 신체기관 집어넣어가지고 등, 배만. 자, 이것이 풀무라 그랬죠, 풀무? 풀무가 뭐라고요? 이렇게 밟으면 바람이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그거죠. 이게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부풀었다가 꺼졌다가 부풀어서 이게 뭐예요? 배죠, 배. 배복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괴파가 될 때 봤죠? 이놈의 성질이 어때요? 괴파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괴파간 거예요. 괴파갈 폐학자입니다. 여자를 보쌈해온 글자죠? 예. 네. 중요할 여자, 구할 여자입니다. 여기에 여자의 허리를 딱 잡았기 때문에 허리라는 글자였는데 구할 여가 되니까 육다를 집어넣어서 허리 여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요? 호사유피란 말이 있죠?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가죽이 중요한 거예요. 호랑이 가죽 유명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이 중요한데 사람의 가죽을 뭘로 표시했느냐? 바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밥통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 위를 감싸는 부위가 신체 가죽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살갑부입니다. 피부할 때. 피부할 때 살갑부예요.
피부 있죠? 자, 풀숲 사이로 사라집니다. 뭐가? 해가 없을 막자예요. 있으나 마나 한 신체 기관 망막입니다. 막 각막 망막의 막은 아주 얇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없는 듯한 신체 기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망막입니다. 세포막 망막 할 때, 방막할 때. 자, 그러면 힘을 쓰는 신체 기관 갈비력입니다. 힘쓰는 뼈가 갈비야. 예? 늑골, 늑막 그런 이야기죠? 계륵이다 이런 말. 갈비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디슬 지자요. 마디는 신체 기관 기름 지자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 육다롤이라는 거, 이 월자는 육다롤이라고 해서 육, 고기 육을 대신한다. 고기라는 것은 사람의 경우에 고기라는 것은 몸뚱아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육다롤이 들어간 글자는 전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잠시 쉬셨다가 계속해서 보시죠.